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캠핑 용품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다 코스코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제품이고요. 이렇게 일단 테이블이랑 체어입니다. 체어는 두 개를 샀고요. 테이블은 하나를 샀어요. 요게 굉장히 저렴해요. 39불, 의자가 39불이고 요 테이블이 23불입니다. 한번 조립을 해 볼게요. 참 빠르죠. 요만하고 되게 가볍습니다. 제가 이걸 산 이유는 제가 이제 락킹 되는 그 캠핑 체어를 하나 갖고 있는데 너무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가벼운 제품을 한번 사봤습니다. 예. 한번 조립해 볼게요. 아, 요거는 테이블이고요. 예. 한번 어떻게 조립하는 거야? 오, 이렇게 다리가 있고, 예, 방부제가 있고, 그러네요. 예, 이게 덮개고, 되게 간단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쏙쏙 잘 들어갑니다. 뭔가 탄력 있게 잘 들어가고, 이게 위에 받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와, 이거 너무 단순한데? 정이 됐고, 간단. 너무 간단한데? 끝. 짜잔. 완성. 이거 조립이 제가 잠깐 버벅였는데 한 15초만은 끝날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다 메쉬라서 너무 좋아요. 뭐 엎질러도 될 것 같아요. 테이블 위에다 놓고 뿅. 이게 아마존에서는 지금 할인해가지고 똑같은 가격에 팔고 있긴 한데 한 79불? 막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할인해가지고 거의 50% 할인해서 39불에 팔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코스트코에서 팔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 후다닥 조립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예,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위에부터 꽂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고, 그래야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꽂고, 이게 쑥 들어가는데, 이제 이쪽, 양쪽에 좀 당겨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은 됐고, 베개가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베개가 좋다. 자, 이거를 이렇게 힘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네요. 네, 다행히 제가 힘이 조금 있어서 예, 완성! 짜잔! 한번 앉아볼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예, 테이블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여기 컵홀더 같은 거 두 개도 있고 너무 좋네요. 예, 앉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편해요. 생각보다 편한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기에 요런 포켓도 있고요. 아, 자, 균형이 좀 안 맞았네. 이야,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거 굉장히 편해요. 오히려 제가 갖고 있던 그 흔들 의자 되는 그 캠핑 체어보다 훨씬 편합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다리 올려놓고, 예. 여기 목 받침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좋네요. 딱 이렇게. 여기서 이제 게임기 가져와서 게임이나 때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립이 너무 편하네, 진짜. 그리고 일단 가벼워서 너무 좋아요. 예, 요거 제품 완전 강추드립니다. 예, 요거 23불에 샀고요. 아마 이거 한국에도 아마 비싼 가격에 팔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한국 코스트코에 가보시면은 요 제품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팔걸이가 중요하네요, 생각보다. 근데 요렇게 넣으면 여기가 좀 받쳐집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놔두고 예, 여기다 다리를 딱 올리고 잘못하면 넘어지겠네. 자,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